네, 안녕하세요. 누렁이입니다. 자, 오늘도 저와 함께 8비트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. 템포 60부터요. 넷. 자, 오늘은 3번을 해 볼게요. 저번에 같이 연습했던 2번이랑 킥이 좀 달라요. 킥이 좀 패턴이 복잡해져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. 2번까지는 좀 단순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. 예. 오늘은 2021년 1월 30일이고요. 토요일 날.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토요일 날이 토요일 같지가 않죠. 사실 코로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다들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타는 토요일 보내세요. 이 얘기 못 하겠어요. 조용히 집에서 이제 쉬시면서 누렁이 쇼를 보시면 됩니다. 네, 누렁이 쇼. 아니면은 이제 집에 전자드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켜놓고 저랑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. 아, 이제 좀 약간 적응이 됐네요. 오늘은 아, 어제 10분 한다 그랬었는데 재밌어서 좀더 했거든요. 오늘도 한 15분 정도 할것 같아요. 드럼은 재밌으니까요. 자, 속도를 한 5만 올려볼까요? 65 템포. 아, 66이다. 65 템포인데 속도는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 10 단위로 올려도 되고요. 근데 저는 5 단위로 올리는 편이거든요. 예민한 사람들은 1 단위로 올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 하겠고요. 근데 이제 빠른 테크닉을 연주할 때는 1단위로 많이 올려서 하긴 하는데 제가 좀 빠른 거를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전 사실 느린 걸 많이 연습했어요. 빠른 거 연습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이렇게 빠른 음악들이 아니라 가지고요. 아, 오늘은 아침에 한 7시 반에 일어났나요?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제 이제 파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져갔거든요. 원래 저희 집에서 이제 여기 음악 공간 학원까지는 한 거리상 5km 정도? 근데 이제 5km인데
분당은 이제 다른 동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 길을 타고 오면은 한 20분 정도 걸려요. 근데 차를 가져와도 막히면 막히는 게 아니라 신호가 많아가지고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뭐 주차할 때도 좀 마땅치가 않고 여기가 이제 주택가라가지고 저희 음악 공간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리프트 있거든요. 리프트라 가지고 큰 차가 못 들어가요. 제 차가 뭐 이렇게 막 큰 벤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차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트럭 리프트가 달린 음향이를 하기 때문에 트럭이 한 대 있고 한 대는 이제 스타렉스 얘도 이제 뒤에 짐 실는 용도 개인 승용차는 따로 없고요. 요 두 대 있어가지고 저희 부분에 애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요 두 대도 충분하더라고요. 근데 그 두 대 다 이제 리프트에 안 들어가니까 지상에다가 대야 되죠. 예전에 제 첫 차가 모닝이었었는데 모닝이라는 참 지하에 잘 쏙쏙쏙 들어갔었는데 은근히 음악 공간 지하에는 주차할 때가 많아요. 근데 지상은 좀 없어가지고요. 거의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까요? 아, 자, 템포를 5 정도만 더 올려서 8, 7, 3, 넷. 어휴. 저도 이제 드럼을 오래 쳤는데 속도를 좀 올리는 첫 번째 마디는 좀 불안하죠.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어 변속할 때도 처음에 약간 좀 우웅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한 템포 한 플레이즈를 계속 막 2, 30분씩 연습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베리에이션 시키면서 연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이제 프로도 그런 게 있고요. 프로도 틀려요. 프로도 틀리고 근데 이제 얼마나 덜 틀리느냐 아니면은 틀리고 난 게 티가 안 나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음향일을 하다 보니까 참 음향이 재밌는 게 그 연주자의 속을 볼 수 있다 그러나요? 굉장히 좀 섹시한 일이죠. 연주자의 정말 리얼한 플레이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린 다 들리죠. 그리고 그 연주자가 의도치 않아도 우리 마음대로 소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. 드럼은 좀 소리를 제가 많이 바꿔요. 왜냐면은 드럼이라는 악기가 그냥 들으면 되게 좀 시끄러운 악기거든요. 그래서 드럼은 이제 사람들이 좀 듣기 좋게 약간 만지는 편이죠. 아 맞다, 이 얘기 하려고 했지. 오늘 출근하는데 차를 타고 쭉 오는데 눈이 되게 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막 크게 오는 게 아니라 진눈대박이 같이 오는데 진짜 좋았어요. 이게 눈이 많이 오면은 보기는 참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음악 공간 이 업장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힘들어요. 청소가 바닥에 막 이렇게 비는 좀 괜찮은데 막 눈 묻어 있으면은 하루에 한 세 번 닦아야 돼요. 아이고. 자, 피리 나무 해볼까요? 네, 속도를 좀 올려서. 자, 이번에는 크래쉬도 한번 쳐볼까요? 크래쉬도 네 마디마다.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
이제 제가 얘기 안 하고 칠게요. 자, 다음 패턴은 다음 프레이즈는 라이드로 한번 가볼게요. 전자드럼이 이제 많이 발전되었죠.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양재동에 이제 리듬스토어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끔 뭐 놀러 가기도 하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리얼드럼보다 전자드럼이 잘 팔린대요. 근데 전자드럼이 따라갈 수 없는 사운드가 심벌 쪽인 것 같아요. 특히 라이드. 북쪽은 거의 따라온 것 같은데요. 하이햇도 좀 많이 따라왔긴 할 건데 요 소리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한 번 더 쳐볼까요? 하이햇은 크로즈는 괜찮은데 오픈이 좀 느낌이 안 나요. 이 소리요. 그래도 뭐 저 처음 했을 때에 비해서는 진짜 정말 제가 전자드럼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거길 쳐봤는데 야 진짜 장난감 같아가지고 못 쳐겠는데 지금 그래도 그럴듯합니다. 템포 80 마지막이요. 셋, 넷. 이것도 네 마디 한 번씩 심벌 쳐볼게요. 넷. 요 네 마디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하는 건가 이게? 하여튼 우리가 요 심벌을 치는 이유는 네 마디마다 이제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. 여기가 네 마디다. 근데 보통 이제 4의 배수로 연습하시면 돼요. 네 마디다. 좀 네 마디가 지겹다 하면 여덟 마디 해도 돼요. 지금 여덟 마디 해볼까요? 지금 네 마디죠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꽉, 둘, 셋. 나중에 되면 이게 다 이렇게 보여요. 그 마디가 이렇게 블럭처럼 보여요. 자 이제 네 마디씩 한번 쳐볼게요. 아 12시네요 이제. 아 좀 전에 건 제가 스네어가 미스가 났어요. 딴 생각하다가 네,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. 무슨 생각을 했냐?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촬영 끝나고 업로드하고 나서 뭘 먹으러 갈까? 참 어려워요. 뭐 이렇게 점심 메뉴 고르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냥 뭐 좀 가면 되는데 뭐 같이 간다 그럼 상대방의 취향도 존중해야 되고요. 저는 간짜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정자동에 화통이라고 있는데 그 집이 짜장면 맛있어요. 짜장면에 계란 들어가요. 계란 후라이. 인천이나 지방 가면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인천 쪽 이렇게 많이 해주죠.
아 배고프네요. 자 배고프니까 여기까지만 치고 짜장면 와.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저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.